정부의 바이오 산업 연구개발 기구 및 인프라 확충 사업에 따라 의학, 생물학, 약학, 식품학 분야의 연구개발이 활발하다. 오늘날 바이오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뒤에는 제약, 바이오, 의학 산업의 필수품인 초저온 냉동고, 동결 건조기 등 의학 개발이 가능한 생명공학 기기들이 늘 함께 해왔다. 오늘은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 기여하고 대한민국 미래 전략 산업인 생명과학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바이오 사이언스 리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일신 바이오 베이스를 소개한다. 일신 바이오 베이스는 1988년 설립 이래 적극적인 R&D 투자로 초저온 냉동고, 동결 건조기, 혈액 냉장고, 시약 냉장고, 제빙기 등 여러 종류의 기기들을 생산해 국내는 물론 세계 100여 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 저는 기술강국을 외치던 시절인 1978년도에 공고를 졸업하게 된 참 운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항상 기름때 낀 손이었지만 숙련돼가는 기술을 느낄 수 있었고 이 보람된 기술을 토대로 외국 유명 브랜드의 장비를 수입하고 공급하는 무역회사의 엔지니어로 취업하게 되어 현 장비에 대한 이해와 기술을 습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되고 있는 실험 장비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을 느끼고 직접 제작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장비에 사용되고 있는 부품과 계측 장비를 구입 여부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그 조사가 끝나고 나서 자신감을 얻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입되는 이화학 장비의 가격이 높아 외국산보다 저렴하고 경쟁력 있는 이화학 장비를 개발하고자 창립 멤버와 함께 국내 바이오 장비 시장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 후 1990년 동결 건조기, 초저온 냉동고의 최초 국산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시절에 관련 업계는 전무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실험 장비와 분석 장비에 대한 시장도 알지 못했을 뿐더러 그에 대한 이해도 없었기 때문에 제품을 시작할 수 없었으며 오직 외국 회사에서만이 수입 판매하는 무역회사만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창업 후 개발을 시작한 동결 건조기는 시료의 성분과 형상을 본래의 상태로 유지시키면서 건조시키는 첨단 장비다.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어려움이 많았다는데. 그때 너무 어렵게 개발되어진 우리 제품은 성능과 가격 경쟁 면에서 뒤처지진 않았는데 국내 신생 제품이라는 브랜드의 신뢰를 얻지 못해서 외면당하는 일이 반복되어졌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몇 명 안 되는 우리 직원들과 겨우 끼니만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결 건조기를 처음 개발할 당시 국내 회사들은 제품의 전량을 국외 수입하였으며 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거래하기를 꺼려하였다. 때문에 국산 제품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기업체와 연구소를 직접 찾아다니며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였고 국내 시장 점유율을 0%에서 30%로 상승시켰다. 장비를 사용하는 박사님들의 최애도 애로사항 중에 하나인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공휴일도 관계없이 박사님들과 원활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면서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인 해결사로 변신한 우리 회사는 각 회사 세미나 등의 전시회를 통해서 홍보하였고 그 결과